형부는 먹고 싶은 음식만 뭐 튀김, 떡볶이, 막 순대 이런 거 그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분식 종류, 밀가루 먹고 특히 지금 네. 이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우리 일반 사람들이 혹 했던 게 이 단식 방법만 쓰면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어도 돼 라 그랬고 방송에서도 간헐적 단식 하시는 분이 케이크 막 이렇게 열심히 맞아요, 먹고 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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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티라미수 케이크 거야? 좋아하는 사람이 야, 난 케이크는 죽어도 못 끊을 것 같은데 이 방법 하면 나 케이크 먹어도 돼? 아닙니다. 네, 아,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내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만약에 이 방법을 사용하는 거라면 당연히 좀 더 건강식으로 챙겨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 몸이 건강해진 다음에 내가 소식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싶을 때 네. 어쩌다 한번 기호식품으로 먹는 거는 괜찮지만 아니, 뚱뚱한 사람이 살을 빼야 되는데 나는 살이 붙은 사람이 살을 빼야 되는데 내가 케이크를 못 끊겠으니 이 방법을 하겠다는 잘못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구나. 아니 근데 이제 그 운동만큼이나 저희가 봤을 때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이제 수면 시간이에요. 그래요. 평균 8시간과 평균 5시간. 제가 이것도 참 강조하고 싶은데 예. 자 그러면 우리가 5대2 다이어트나 16대8 다이어트 하면 누구나 살이 빠지느냐. 살이 그렇게 쉽게 빠지면 저 같은 전문가는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살이 단순히 적게 먹고 운동한다고 빠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만의 원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심지어 잠을 적게 자는 것만으로도 살이 찌거든요. 자, 그러면 살이 찌는 원인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그거를 제거해야 살이 빠질 텐데 네. 그러면 16대 8이든 5대 2든 이거는 식습관의 하나의 방법이 적게 먹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이게 다른 모든 거를 다 보상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16대 8이나 5대 2 다이어트를 하니까 난 잠 5시간밖에 안 자도 돼. 나는 뭐 케이크 먹어도 돼.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면 시간도 7시간, 그다음에 스트레스 안 받는 일상생활 이런 것들을 잘 하면서 16대 8이든 5대 2 다이어트를 해야 살이 빠지는 거지. 어렵네. 지금 예, 수면 시간이 저렇게 평균 5시간 미만이면은요. 저거만 가지고도 살이 찝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가요? 5시간.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 사실은 여러 가지죠. 스트레스 만성 스트레스가 계속 있게 되면 밤 시간에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몸이 그러니까 늘 긴장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잠을 못 자는 거죠. 저는 사실 여기서 지켰던 게 거의 다 거예요. 비슷하고 운동에서요. 조윤기 씨가 요즘에 스포츠 댄스를 그 사모님하고 하세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원래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해서 아, 저 방법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네. 왜 피트니스 가서 왜 한 시간 아무도 안 보고 하는 거 되게 고역이에요. 네.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네. 저는 그거 너무 싫어해서 맞아요. 끊었어요, 저도. 그래서 스포츠 댄스를 배우는데 고 제가 5시부터 밥을 먹으면 제가 가서 하는 시간은 2시부터 해요. 2시부터 가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음악을 들으면서 했는데 그 효과를 저는 지금 선생님 그래요? 말씀 들으면서 미리 듣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 방법을 썼거든요. 음악 들으면서 그것도 한 노래 두 곡 한 곡에 한 두 번 돌 수 있거든요. 코스가 아니, 그러면 근데, 숨이 차요. 어 근데 저 제가 한 건 그거밖에 없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1시간 운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쩐지 그때 살이 쭉 그런 몸에 춤을 추면 예쁘게 빠져요. 네, 스트레스 안 받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 먹고 싶은 음식은 먹었지만 될 수 있으면 힘들게 하는 거니만큼 기름진 음식은 좀 빼고 이왕이면 살코기 위주로 좀 많이 먹고 채소 위주로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비타민 색깔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선생님 뭐 이런 파프리카라든지 뭐 홍당 호박, 뭐 이렇게 색깔 있는 네, 것들 네, 그런 스타일을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효과를 봤었나 네, 그러네요. 딱 들어보니까 제대로 하셨네요. 제가 그러니까, 14kg가 빠졌었거든요. 운동 꼬박 했고 그다음에 일단은 그 운동도 억지로 하는 운동이 아니고 즐기면서 했고 예.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뭐 은근히 영양식으로 챙겨 드셨단 말이에요. 예. 저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케이크를 먹어도요. 케이크를 먹어도 살이 안 찔 수도 있고 살이 찔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이 살을 빼기 위해서 아, 입에 달렸네 이게. 그러니까 살이 찐 사람이 살을 빼겠다고 케이크를 안 먹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케이크를 안 먹을 수 없어서 그러니까 뭐 안 먹으려고 하다가 스트레스. 결국 그 스트레스 풀어야 돼 하면서 먹을 때 예. 즐거운 마음으로 못 먹어요. 나 이거 먹으면 살 찌는다는 생각을 억지로 먹죠. 그거는 무조건 살로 갑니다. 근데, 네, 근데 내가 살을 무섭지. 빼는 과정에서 야. 자 이런 거를 내가 정말 건강식으로 잘 먹었으니까 주중에 잘 먹었으니까 내 토요일 날 그래도 사랑하는 내 몸에 한 끼 정도는 케이크 거. 하나 줘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먹잖아요. 네. 살이 안 찝니다. 야, 이거는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내가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단걸 먹으면은 네. 몸에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기고요. 아. 스트레스 호르몬이 없는 상태에서 단걸 먹으면 살이 안 찝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간헐적 단식도 단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그렇죠. 우리가 그 전에 했던 단식은 뭐 물론 단식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단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